자, 와이라노 다섯 종목을 함께 확인을 해보셨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씩 하나씩 대응책을 마련해봐야겠죠. 과장님, 오늘 첫 번째 뭘로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를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 네. 네, 오늘 간만에 이제 화장품주들이 좋지 않은 모습들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요즘 이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 그리고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 유통 관련된 사업들을 영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 때부터 계속해서 안 좋은 흐름들을 많이 보여줬었는데 네. 최근에 단기간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 속에서 이제 좀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코스메카 코리아는 ODM 사업이랑 OEM 사업을 같이 영위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사실 자체 개발 브랜드도 있는 상황이고 위탁 생산까지 같이 하면서 상당히 안정적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 뭐 경쟁사로는 코스메카랑 한국 콜마가 있는데 이제 그런 기업들은 상당히 탑티어에 있는 기업이고 코스메카는 이제 조금씩 이 탑티어 쪽으로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코스메카 코리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지금 화장품 전체적으로 코로나가 완화되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마스크를 계속 쓰면서 이런 색조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줄어들었었는데요. 이제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스크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될 것이라고 이제 예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중국 쪽에서는 실제로 이제 코로나에 대한 완화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11월부터 강력하게 좀 상승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게 지금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경우는 2018년에 미국의 잉글우드랩이라는 기업을 인수를 해서 지금 생산 거점을 미국이랑 중국 쪽으로 만들어 놓았던 상황인데요.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중국과 미국입니다. 일단 그쵸. 중국 쪽은 방금 코로나 쪽 안내 드리면서 되게 완화가 되는 부분이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내를 드렸고 그리고 미국 쪽은 사실 이제 작년 때 코로나 이제 공급난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면서 소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재고가 쌓이 시작했었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마찬가지로 화장품과 관련된 기업들도 재고가 쌓이면서 소비가 늘지 않는 상황들 때문에 이제 수주가 줄어드는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이러한 중국 쪽의 코로나로 인한 수요가 급감하는 것과 그리고 미국 쪽에 재고가 쌓이면서 수주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방을 압력했었던 주요 이슈들인데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좀 완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집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엔 코로나 완화가 되는 부분이 중국 쪽 이제 법인의 BEP 손익분기점을 이제 어느 정도 계속해서 지연될 것이라는 네네.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점점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 쪽의 재고도 이제 빠르게 소진이 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전달되면서 수주량도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해주고 있던 이런 내용들이 완화가 되어가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실제로 실적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보면 지난 최고점의 실적을 넘어갈 수 있는 기업인 만큼 우리는 지금 시장이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면서 매물을 소화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화장품이나 이런 기업들을 보게 됐을 때 단기적으로 강력한 스마트한 머니들이 들어오는 섹터가 좀 확인이 된다라면 이런 섹터들은 좀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지금 상당히 하방 압력을 강하게 걸던 내용들이 완화가 되어가는 구간이고요. 네. 여기서 향후에 대한 실적마저도 상당히 기대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버텨보면서 지금 하락은 4.7%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상승한 데 따른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버텨보면서 향후 추가적인 상승까지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코스메카 코리아는 버텨도 된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일단은 매수가는 당연히도 뭐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왔지만 현재가 가능하다라는 안내 드리고 여기서 분할 매수로 좀 진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은 장기 이평선이 있는 13,000원 구간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8,500원 구간까지 잡아놓으시면서 분할 매수를 좀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코스메카 코리아였고요. 다음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은 바로 미스터블루입니다. 미스터블루가 어쨌든 최근에 좀 상승 탄력이 꺾여버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상당히 강하게 상승이 나오다가 지금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된 모습인데요. 네. 일단은 지금 제가 미스터블루라는 종목을 설명드리면 단순하게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닥권까지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었는데 11월부터 시작해서 강력한 펀더멘탈의 전환이 나왔고 네. 테마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외부적인 내부적인 이슈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강력한 시세가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 미스터블루라는 기업이 일단 웹툰과 같은 컨텐츠를 자체 제작을 해서 유통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유일한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기술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지금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재벌집 막내 아들인데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방영이 종료됐지만서도 지금 미스터블루에서 가지고 있는 웹소설 재벌집 막내 아들의 매출이 10배 정도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는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상당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1월부터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이 방영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좀 나타났었던 상황이고 실제로 방영이 되면서 시청률이 대박이 터지면서 본격적인 기대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었는데요. 네. 결국에는 이러한 과정들이 기반이 되어가지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냈었고 여기서는 이제 무상증자라는 이벤트까지 만들어내면서 테마와 더해져서 좀 주가 흐름이 강력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12월 5일 날 무상증자를 발표하고 나서부터는 강력한 흐름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테마랑 이 무상증자 권리락이라는 부분이 합쳐지면서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은 이러한 단기적으로 강했던 개인들의 수급이 쏠리면서 고점이 형성이 되었고 이런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오늘 이 미스터블루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지금 단기적으로 상당히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도 상당히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이런 방영이 종료가 되었다는 점 그리고 네. 중요한 테마에 이제 지고 있는 마무리 구간이다라는 점을 보시게 된다면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반영된 만큼 조정의 시작 구간이라고 보셔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미스터블루는 오늘 제가 이제 도망쳐야 된다라는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그렇다고 안 좋은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는 구간까지만 좀 기다려 보시다가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가 3,150원 안내드리고요. 조정 나오면 다시 기회 잡아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와이라는 종목은 미스터블루. 상승 탄력이 좀 꺾였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은 도망쳐야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도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와이라는 종목은 이랴입니다. 이랴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일단 마지막 종목 이랴로 준비를 했는데요. 네. 오늘 하락이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이랴라는 종목을 좀 준비를 할 때는 1,300원 정도까지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상황인데 네. 지금 하한가까지 거의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마이너스 27%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긴 하고요. 일단 이랴라는 기업이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LG전자에 1차 협력하던 기업이고 LG의 스크린 터치 패널을 납품하던 기업이었었는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LG전자 쪽에서 휴대폰 사업을 철수를 했잖아요. 그때부터 이랴라는 기업도 매출의 80%를 차지하던 고객사가 사업을 철수를 했기 때문에 존폐 위기에 처했었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거래가 재개된 지 한 2년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이 흐름 1년이네요. 1년 정도가 되었는데 지금 이 흐름을 말씀을 드리면 거래가 재개되기까지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거래 재개를 하기 위해 많은 증자들을 진행했고 차입금들을 받아온 상황이고 결국 그런 과정 속에서 상장을 유지하는 결정은 받았지만 일단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좀 안내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의 주요 매출처를 잃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윤곽이 드러난 건 없다. 다만 이렇게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거는 많은 증자들 속에서 대주주가 변경되는 이런 대주주 변경이 수반되는 증자들이 나타났다라는 점이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금 리트코 투자조합이 대주주로 올라선다라는 게 향후 이 일랴라는 기업이 기술력이 많았었기 때문에 기대감을 가질
해줄 수는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이 조금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리트코 투자조합이 이제 대주주가 된 상황 속에서 이제 경영을 어떻게 이어나가는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기존 대표이사까지도 경영에 참여하는 상황으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리스크는 없는 상황인 것 같다라는 게 중요한 내용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일야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아직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점, 매출처를 잃은 상황에서 뚜렷하게 무언가 없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우리가 일야라는 기업,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지금 강력한 하락이 나오고 오늘은 하한가에 가까운 위기를 네. 좀 위협을 당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필히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안내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야라는 종목 앞으로 윤곽이 나타나면 다시금 체크를 해보시는 방향을 안내드리면서 도망쳐야 된다라고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고요. 지금 손절가 오늘 1,300원 정도로 준비를 했었는데 지금 하한가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오늘 하한가에 들어가게 된다면 필히 도망치는 방향으로 좀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일야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와이라노 세 종목에 대한 진단 함께 강현우 과장에게 들어봤는데요. 오늘도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